가수 보아가 내년 2월 일본 활동을 총정리하는 베스트 앨범을 처음으로 일본에서 발매합니다. 베스트 오브 소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번 베스트 앨범에는 보아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선보인 발렌티와 넘버원 등 히트곡과 신곡 메리크리 등 모두 17곡이 수록됩니다. 보아는 베스트 앨범과 함께 비디오 클립 14곡이 수록된 DVD도 한정판으로 동시에 발매할 예정입니다. 보아는 메리크리로 지난 21일 일본 오리콘 차트 2위에 오르는 등 보아 열풍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 스포츠 알림은 보아를 한류 붐보다 한 발 앞서 일본에 상륙한 탑 아티스트라고 소개하고 내년에 발매될 베스트 앨범 또한 대히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. 보아는 내일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일본으로 건너 일본의 TBS 레코드 대상과 NHK 홍백 가합전 등 4대 연말 가요제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. 보아는 같은 날 열리는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는 위성 생중계로 참여할 계획입니다.